그 다음에 이제 콘솔 지퍼 들어가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업용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많이 못 보여드렸어요. 이걸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일반 지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반 지퍼로 하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다 연 상태에서 다리미를 해야 돼요. 다리미. 근데 요거를 하려면은 사실상 번거롭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 주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얘를 똑같이 무릎알을 교체하고 겉과 겉이 마주보게. 여기 보면은 여기 노루발에 보면은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이 양쪽 사이드. 여기가 밑바닥이에요. 여기가 위쪽이고 여기에 보시면 이 지퍼 레일이 여기 안에 쏙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서 박히는 거예요. 원단 위에 올려놓고 여기에 여기가 지퍼 레일이 여기로 들어가요. 이제 얘는 오버롭 치는 이유는 이제 빨래를 하면 세탁을 하면은 물이 다 풀려요. 여기가 그래서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오버롭을 쳐주는 건데 지금 영상에는 같은 실로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는 원단 색상하고 같은 원단으로 해줘야 돼요.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서 색상을 이런 색상을 사용을 했고 반대쪽도 지퍼를 달아봤어요. 얘를 숨은 지퍼라고도 하거든요. 숨은 지퍼. 왜 지퍼가 숨어 있어서. 얘를 이제 짜자자자자. 야. 닫으면 지퍼가 숨어 있죠. 그래서 숨은 지퍼, 콘솔 지퍼. 완성해 볼까요? 쿠션. 노루발 교체하고 아까 파우치처럼 똑같이 박아주면 되세요. 지금 사이드를 처리를 하지 않고 박아놓은 상태라서 얘를 이제 딱 박아놔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이렇게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얘를 접어놓고 이제 이 위에다가 여기다가 박으면 여기가 뒤집어지거든요. 뒤집으면은 여기 끝부분을 아까처럼 영상에 보신 것처럼 박으시면은 여기 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끝에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짠. 끝에는 마무리되어진 상태입니다. 면을 박아주셨으면 이제 여기도 오버록을 해주시면은 얘도 이제 완성이에요. 쿠션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렇죠. 작은 거 아니에요. 야! 들어가! 일반 지퍼 다는 거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볼게요. 뿅뿅뿅!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